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 여러분들, 오늘은요 제가 바로 미국 너구리과인 바로 라쿤을 보러 왔습니다.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, 이 라쿤 친구가 오늘 굉장히 특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왔습니다. 여기 서울인데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 이 라쿤도 특별하고, 우선 한번 들어가서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친구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선 더도 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렛츠기릿. 아 맞다 여러분들, 족대구할. 아 여러분들, 와 여기 왔는데 운동하는 곳일 줄은 몰랐어요. 막 필라테스랑 헬스 막 이런 거 하시는데, 아 분이 계시네요. 그냥 들어가 볼게요. 안녕. 안녕. 아유 너가, 어이구 에스코트 해주는 거야? 어디 있어? 아, 자, 어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어 오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. 와, 아 이게 귀여워. 뭐 되게 순하네요. 어, 네, 랄랄해요. 맞아요. 이 지금 라쿤 이름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보게 돼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랄라입니다. 와, 근데 여기 운동하는 곳이네요. 네, 운동하는데. 아,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. 아이고, 뭐야? 아유, 왜 이렇게 친화력이 좋아? 어, 랄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, 와, 랄라 진짜 작다. 자 여러분들, 제가 알기로는 보통 라쿤 하면은 살 펑펑하게 찌고 해서 막 10kg도 넘어가거든요. 랄라는 혹시 몇 킬로 정도 될까요? 지금 정확하게 1.1kg요. 1.1kg요? 옷 빼고 그냥 랄라만 쟀을 때? 랄라만 1kg에서 1.1kg. 네. 아, 너는 혹시 몇 킬로야? 너는 5kg. 랄라 일로 와봐. 어이구야,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. 어휴, 랄라야 너도 여기서 필라테스 하고 그러니? 아, 너 운동해서 살 빠졌니? 와, 네 진짜 착하다.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. 어, 주머니에서 뭐 꺼낸다. 랄라야, 그 랄라가 장기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턴하는 거, 턴하는 거, 뭐 하이파이브, 뭐 네. 뒤로 가는 거 이런 거. 뭐 직접 훈련시키신 거예요? 잘 못 가르쳐. 랄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수업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. 에? 라쿤 수업 받으러 가요? 어, 네네. 랄라 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. 오, 뭐야? 오. 진짜 신기하다, 여러분들. 지금 랄라가 지금 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인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우선은 아 이거 손으로 누르는 거 봐, 이 앙증 맞은 거 봐. 이번에 따는 거예요? 그리고 꺼내. 다시 넣으세요. 어, 다시 하자. 하자. 그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리스. 어, 아 너 질투하는구나. 리스. 어, 우리 고나랑 똑같아. 눈 뒤집혔어. 다시, 다시 빼고. 아, 너무 귀엽다. 이동시키는 거 봐. 아이고, 이뻐라. 앉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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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두 개 성공. 총 지금 네 개의 개인기를 했는데. 뒤로. 야, 뒤로. 오! 뒤로. 오! 그렇지. 다섯 개 성공. 와, 랄라 진짜 똑똑하다. 랄라 앉아, 앉아. 마이파이브. 하이파이브까지. 그치. 혹시 저도 하나요, 하이파이브? 어, 네네네. 랄라 하이파이브. 랄라 하이파이브. 옳지. 아, 빨리 줘야 돼요, 간식. 아, 귀여워. 아, 이거 뭐예요? 주신 게? 이거는 이제 강아지 간식. 네. 쿠키하고 이거는 이제 견과류. 말해봐. 말. 턴. 우와, 턴도 있네. 랄라네. 우와, 여러분들 이게 랄라의 매력입니다. 사실 이거 보려고 왔는데 랄라가 지금 계속 달라고 뭘 하네 계속. 랄라야 손. 아, 저 궁금한 게 있는데. 네네.
이렇게 랄라가 굉장히 말 잘 듣잖아요. 네. 근데 라쿤의 습성인 이렇게 씻으려는 막 그런 건 물 찾지는 않네요. 보통, 네, 랄라는 네. 막 물 엄청 그러지는 않아요. 보통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네. 라쿤은 씻는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얘는 선생님한테 계속 꾸준히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있어서 조금 더 그 지능 발달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물에 넣어서 굳이 씻어 먹지 않고 그 사람하고 사내가 잘 돼 있어서 신뢰를 엄청 잘해요. 아~ 그래서 그 라쿤이 아침에 씻어 먹는 게 네. 그 좀 먹을 수 있는 건지 안전한 건지 확인하려고 씻어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얘는 사람이 주는 거는 다 잘 먹어요. 아 그렇구나. 아 얘가 해주면 준다는 거 아네. 얘가 일어나야지. 앉아 앉아. 오 매달리는 거 봐. 와 나무도 되게 잘 타겠다 실제로. 랄라야 여기도 있지롱. 랄라 회전 턴 턴. 아이고 아 그냥 말 너무 잘 들어. 자 여러분 우리 랄라 산책 몇 번 나가신다 하셔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나가고 있어요. 귀여워. 아니 그냥 강아지처럼 똑같이 가네 얘가. 여러분 지금 랄라가 이 맛있는 냄새가 나나봐요. 여기 패스트푸드점인데 냄새 나는지 거기 절로 들어가려고 하네 얘가. 랄라야 여기는 안 돼요. 랄라 먹을 수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도. 아 이렇게 말 잘 들었으니까 이렇게 간식을 중간중간 주시는군요. 오 사과. 어휴 너 매달려서 먹네. 야 여러분 실제로 라쿤이 자연에서 엄청 큰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? 네. 궁금한 게 있는데 랄라를 이렇게 키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. 16년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. 그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다리 건너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제가 원래 다른 동물들도 다 좋아했는데 유독 라쿤을 좀 많이 좋아하긴 했거든요. 직장 대표님께서 너가 좋아하니까 라쿤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엄청 있진 않았는데 그냥 제 네이버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. 라쿤이 어떤 친구인지 정말 키울 수 있는지.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전주에서 라쿤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정말요? 네, 정말 우연하게 마침 타이밍 좋게 데려오겠어요. 아유 그래서 랄라랑 근데 랄라가 지금 새끼가 아니잖아요. 혹시 랄라가 몇 살이죠? 랄라는 4살이에요. 4살이에요? 네. 와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사실 랄라를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처음에 새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너구리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때 네. 알았어요.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랄라가 제일 작고요. 아직 두고 된 사례가 없어가지고. 아 왜냐면 라쿤이 아무리 작은 종도 최소 2kg 이상부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 지금 잠깐 쉬는 중인데 랄라가 제 주머니도 막 뒤지고 하거든요. 랄라 여기 뭐 있지롱? 뭐 있게? 뭐가 있어 이게? 맛있는 거 뭐가 있는데? 얘 지금 손만 넣어서 찾는 거 보소. 아이고 없으니까 손 빼는 거 봐. 결국엔 랄라가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너무 느려서 들고 집으로 복귀합니다. 랄라 그러면은 샤워도 해야겠네요 이따가. 네 랄라 씻어야 돼요. 정말 밖에 있는 거 아무거나 쫓아 먹지 말고 또 주머니 또 꺼낸다 또 얘. 아이고야 식탐이 되게 많네 얘가. 뭘 그렇게 먹고 싶어 꺼내줘요? 아 눈 초롱초롱한 거 봐. 얘 손을 잘 써서 사실 이거 몇 번 보여주면 열기도 하겠어요. 저희 강아지도 이렇게 한참 놀다가 집 가자 하면 집 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틸 때 막 저러거든요. 지금 여기만 30분째다 이제 들어가자. 응? 아니야? 또 왜 나한테 왔어? 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웃기죠? 랄라가 여러분 뭔가 부족하거든요. 랄라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데 그게 매력이에요. 좋아요 산책 종료했어요. 여기 아삭아삭 소리 너무 좋다. 아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너구리 닮았어. 똑같이 생겼어 랄라. 샤워를 합니다.
라쿤 씻는 거 처음 봐요. 아이고 귀여워. 랄라야 너 오늘 지금 좀 씻기시라는 것 같다. 밖에 나갔다 오면 원래 씻어야 돼요. 아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샤워 하나요 랄라는? 얘네 강아지들처럼 주인은씩 샤워해요. 아 강아지랑 똑같이 하는구나. 네네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안 좋아가지고. 근데 이제 랄라는 다른 라쿤이랑 조금 다르잖아요. 혹시 랄라가 어디 아픈 건가요? 딱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네. 뭐 수의사분들이랑 그런 선생님분들이 추측하시기로는 외소증인 것 같다고 선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크기만 작을 뿐이지 뭐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놀고 생활해가지고. 혹시 엄마 아빠? 또 작았나요? 얘네 엄마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. 아~ 얘네 엄마가 4kg대 이제 좀 반려 라쿤 중에서는 더 작은 편이죠. 아 랄라가 진짜 보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매력에 지금 빠져드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죠? 아유 생겼어. 아 이렇게 이빨도 닦아주시네. 이빨도 닦아주시네요. 아직 말래 방금 봤어요? 약간 이런 거 같은데. 와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아기 너구리 같다. 아직도 그냥 아기 너구리 그냥 아기 라쿤 같은데 랄라가 지금 다 큰 거라고 해요.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건강하면 그게 짱이죠. 랄라 사이즈가 원래 두 달 정도?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사이즈에서 멈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쿤을 보고 계십니다. 귀여워. 꼬박꼬박 초롱초롱. 근데 이제 아 이거 바람 나오면 싫어하는구나. 아이고 어떡해. 바람 때문에 그렇구만. 아 가린다 가려. 아이고 다 있다. 아이고 수고했다. 아이고 잘했다. 다 있다. 아이고 이제 이쁜 아기 나오리 같네요. 근데 랄라가 샤워도 했겠다. 같이 이쁘게 셀카도 찰카.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랄라가 개인기도 보고 랄라랑 산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랄라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 저도 랄라 보면서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엘라 여기 앞도 한 번만 봐줘요. 고객 너 집이니? 네 들어갔어. 와 랄라가 지금 씻고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여기 들어가. 여기 맛있는 거 있어. 들어가. 야 너 뭐 가져가? 엘라 빨리 가져와. 오우 랄라 이거 뭐 먹는데요? 개껌이요? 아 개껌이에요? 아 이건 먹어도 된다고 허락 받았어요. 먹어 그래. 아이고 랄라 오늘 샤워하고 산책하고 그냥 개인기도 보여주고 간식도 먹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겠다. 이거 먹고 바로 가서 집 가서 그냥 푹 자래. 너 왜 이렇게 몰래 먹는 거 같이 이렇게 숨어서 먹어? 진짜야 라쿤들이 진짜 이게 손을 잘 쓰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앙증맞아요. 어우 이빨도 엄청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네. 건치라고 하나 이걸. 아, 야 야 그거 뭐야. 아 그거 똑같은 거네. 이거는 뭐 이거 되게 순한 간식이에요. 순한 간식. 아.